서울 등 호사인 연합뉴스, 김동찬 기자 등 호사인 미국 프로농구, NBA, 휴스턴 로키츠가 거침없는 13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. 휴스턴은 17일, 한국 시간,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도타 센터에서 열린 2017-2018 NBA 정규리그 밀워키 벅스와 홈 경기에서 1위로의 111로 이겼다. 24승 4패가 된 휴스턴은 NBA 30개 구단을 통틀어 최고 승률 85.7% 자리를 유지했다. 휴스턴 다음으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3승 6패 79.3%, 보스턴 셀틱스가 25승 7패 78.1% 등으로 높은 승률을 보인다. 휴스턴은 이날 밀워키를 맞아 제임스 하든 31.6 리바운드 5 어시스트, 크리스 폴 25.6 어시스트 5 리바운드의 원투 펀치가 힘을 냈다. 하든은 이번 시즌 평균 31.5점으로 NBA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, 폴은 휴스턴 이적 후 14경기에 출전해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. 지난 시즌까지 라클리퍼스에서 뛴 폴은 6월에 8대1 트레이드를 통해 휴스턴 유니폼을 입었다. 휴스턴은 기존 선수 8명을 한꺼번에 내주면서 폴을 영입했는데 올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. 폴은 시즌 초반 무릎 부상으로 14경기에 결장했지만 그가 뛴 14경기에서는 휴스턴이 전승을 거뒀다. 반대로 폴이 빠졌던 경기에서는 10승 4패를 기록했다. 이번 시즌 폴의 14연승 행진은 NBA 사상 이적 후 최다 연승 신기록이 됐다. 종전 기록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시카고 불스로 이적한 1995-1996 시즌에 13연승을 거뒀던 데니스 로드먼이 갖고 있었다. 폴은 올해 14경기에 나와 평균 17.1점에 9.5 어시스트, 5.1 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. 휴스턴의 13연승은 2007-2008 시즌 스무드 연승 이후 10년 만에 구단 자체 최다 연승에 해당한다. 이 13연승 기간에 휴스턴은 평균 15.9점 차로 상대를 꺾었다. 이날 밀워키를 상대로 한 4점 차가 최소 점수 차 승리였다. 르브론 제임스가 개인 통산 60번째 트리플 더블, 29점 11 리바운드 10 어시스트를 달성한 클리블랜드 캐벌리오스는 유타 제즈를 109-100으로 꺾고 내 연승을 거뒀다. 최근 18경기 성적은 17승 1패다. 17일 전적 포틀랜드 93-91 샬럿 클리블랜드 109-100 유타 뉴욕 111-96 오클라호마 시티 마이애미 90-85 라클리퍼스 휴스턴 1위로의 111 밀워키 피닉스 108-106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98-96 댈러스 보스턴 102-93 멤피스 이메일 리드 골뱅이 이너.co.kr 2017년 12월 17일 13:36 송고